10월 안에 꼭 가입을 해야 되는 4가지 치명적 보험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청! 보마!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저 보험왕 10월에 이제 1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10월달에 놓치면 안 되는 앞으로 전설이 될 보험 4가지 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4가지를 무조건 가입하시란 건 아닌데요. 11월달부터는 상품이 보장이 축소되던가 아니면 상품이 없어질 수 있다 보니까 아쉬워하는 분들, 특히 설계를 받으셨는데 나는 11월달이나 12월달에 가입을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그런데 11월달부터는 많은 부분이 보장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10월 31일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분 바로 응급실 내원비예요. 자, 10월 19일부터 웬만한 보험회사, 특히 대형회사죠, 빅5 회사들이 응급실 내원비가 보장한도가 올라갔고요. 또한 누적을 안 본 회사들이 몇 군데가 생겨났습니다. 참고로 D사 손해보험은요, 응급실, 비응급실 구별 없이 2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또한 S화제도 10만원까지만 가입이 됐던 게 20만원, 묶어 더블로가, 그래서 20만원까지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사, S사 같이 가입하시면 응급실이든 비응급실이든 모든 다 4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 외에 나는 더 많이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K사 또한 일단은 응급실 20만원, 비응급실 5만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K사도 조만간 한도를 올릴 예정이다. K사도 역시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두 군데, 세 군데 납입 여력 되는 선 내에서 비응급실 같이 구성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11월달부터는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서 11월달부터는 응급실, 비응급실이 한도가 정말 많이 축소가 되던가 아니면은 이 특약이 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10월 안으로 응급실, 비응급실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엣지생명의 질병수습이에요. 지금 현재는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지만 11월달부터는 50만원 그리고 아니면 30만원까지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100만원을 축소가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요. 50만원 됐지, 30만원 됐지, 업계 누적은 15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질병수습의 장점은 일단은 매회당 그리고 같은 부위는 연간 1회만 보장이 되지만 다른 부위 그리고 질병코드의 앞자리 세 자리는 동일 질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동일 질병 앞자리 세 자리가 다르다 그러면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가입하고 내일 용종 제거해도 1년 미만 시에는 50% 감액 기한이 있지만 면책 기한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엣지생명의 질병수습이 100만원 이번 달 안에 꼭꼭 가입을 하셔라. 자, 세 번째는 엣지손해보험에 일단은 독감치료비, 독감진단비 100만원이에요. 타사들도 독감진단비가 있지만 20만원 혹은 5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되는데요. 이 엣지손보는 11월 초까지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대상포진은 300만원, 통풍진단비는 200만원, 모두 다 넣어도 15,000에서 2만원 미만으로 가입이 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독감치료비, 대상포진, 통풍진단비 가입금액 2만원 미만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네 번째로는 엘사생명의 재가급여, 특히 1, 2등급 받았을 때 평생 1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납입 면제도 가능하다는 사실. 그 외에도요, 일단은 1, 2등급만 받아도 재가나 시설 서비스 안 받아도요, 단지 장교양 등급 1, 2등급만 받아도 보험료 1, 2만원대에 저렴하게 평생 100만원 보장이 되고 납입 면제 또한 된다는 사실. 그리고 36회 전에 3년 미만 시에 사망을 해도 최저 36회 3년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가성비 좋게 가입할 수 있는 1, 2등급 재가, 그 다음에 시설급여 안 받아도 장기요양 생활자금으로서 100만원씩 평생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11월달부터는 보장한도가 1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 보험왕 10월 안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4가지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응급실,
비응급식 누적 없이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된다. 두 번째는 엣지생명 질병수습비 100만원에서 50만원 축소가 된다. 자, 세 번째로는 엣지 손해보험 독감 진단비 100만원 그리고 통풍 200만원 대상포진 300만원이 11월 초까지만 가입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애사생명의 장교양 생활자금 1, 2등급 진단 시에 100만원 평생 종신토로 보장이 되는데 보험료 1, 2만원대에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엣지 손해보험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죠. 중입자 치료나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10월 말까지지만 이 상품은 11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GA코리아와 인카금융만 딱 두 곳만 독과점으로 독점 판매가 된다. 타사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저 보험왕 일단은 10월 안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네 가지 특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금 같은 주말 가족들과 잘 보내시고요. 저 보호망도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많이 올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